안녕하세요, 이주민 여러분. 소장한테 오늘의 관리는 효녀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히! 정말 많은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신 걸 새 팀 이벤트 하는 거 제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지각 어떻게 떨어뜨려. 아, 큰일 났다. 아, 어떡하면 좋아. 정말 진짜 한 여자가 일을 하려면 또 한 여자의 희생이 있다라고 저희 동치미 초반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었는데 다들 일하시는 분들은 엄마가 다 해주셨네. 보니까 다들 똑같지. 제가 능력이 다 되면은 다 찍어드리고 싶지만 저희 팀이랑 더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떨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세요? 저는 최은경의 관리사무소의 최은경인데요. 어머, 너무 진짜요? 저희가 꼭 찍어드리고 싶어서. 감사해요. 제가 어머 어떡해. 아니,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사진 찍으신다 그래가지고 꼭 예쁘게 사진 선물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저희 그날 예쁘게 사진 찍어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할래. 여보세요? 여기 최은경의 관리사무소 최은경이고요. 진짜요? 어머. 어머나. 진짜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행운이고 감사해요. 오늘은 저는 약간 현장 분위기 메이커? 왜냐면 이렇게 다 카메라 앞에서 경직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돌잔치나 이렇게 아이들 사진 찍을 때 여기 보세요! 잘하고 있어! 이러고 하는 거 그 역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너무 예쁘다! 어쨌든 잘해보겠습니다! 저는 김효순이고요. 전라도 김제에서 왔습니다. 저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왔고요. 진선미입니다. 50년 가까이 쌀 농사를 지으시던 어머님이 작년에 쌀 농사 은퇴를 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엄마 개인 사진 찍어드리니까 웃으시면서 예쁘게 찍어봐, 엄마 영정사진으로 쓰게 라고 말씀하셔서 순간 놀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기엔 아직 너무 젊고 고우신 우리 엄마와 커플 사진을 찍으며 좋은 추억 남기고 싶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진짜. 네. 다 축하해 줬어요, 김제서도. 어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시집 올 때도 갈 때도 이런 기분이 아니었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엄마의 눈을 마주보고 있는 일은 아까 잠깐 엄마랑 눈 마주쳤는데 둘 다 눈시울이 빨개졌어요. 뭔가 되게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뭔가 안 들리는 것처럼 엄마 눈만 보이고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간신히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 영상처럼 참 이렇게 지나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일들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지 그 순간에도 금방. 어머니 진짜 잘하셔. 진짜 잘 웃으세요, 어머니. 아니 근데 어머니 너무 잘 웃어. 무슨 일이야?
어, 왜 이렇게 말랐어요? 아, 건강하세요. 네. 청량리에서 온 장영순입니다. 저는 경기도 설산에서 온 박금옥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저를 힘들게 키우신 우리 엄마. 지금 70이 넘은 연세에도 쉬지 못하시고 공공근로를 신청하시면서 용돈과 생활비를 벌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변변히 해드린 게 없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멋진 추억을 선물해드리고 싶네요. 요정 못해요. 웃고 있죠. 오늘 처음으로 손잡아보고 마주보고 사진 찍고 웃고 그랬다니까. 직장 다녔던 바쁘다 보니까 서로가 바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엄마하고 딸이라서 엄마한테 투정도 많이 부리고 짜증도 많이 내고 네 울어 이제 이렇게 말. 그랬는데 이제 엄마도 이쁘게 하고 나도 저도 이쁘게 하고 이렇게 같이 엄마 얼굴 보고 사진 찍고 하니까 아 엄마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앞으로 좀 엄마 얼굴을 좀 더 자주 봐야겠다. 최서진이고요. 길에요. 90이. 우리 엄마가 올해 90이세요. 제가 2004년 첫째 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위해 엄마 연세 70에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20년 동안 아이들 케어해 주시는 게 죄스럽기 그지 없지만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되실 거다 합리화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득 엄마 연세가 90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다 보면 눈물만 나옵니다. 90번째 엄마 생신을 맞이하여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이에요. 기분이 너무 좋대요. 얼마나 편의를 잘 써서 여기서 뽑혀갖고. 같이 가요, 엄마 사진 찍어. 우리 엄마 예뻐지셨네. 아, 눈이 이 정도 같아요, 그치? 딸 같은 애기는 생긴 피보다 나는 화장을 다 하고. 몸에 몸이 많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다시 한 번. 그렇지, 그렇지. 딸이 좀 더 가까이 가세요, 어머니한테. 그럼.
마음이 슬프면서도 기분이 너무 엄마, 좋네요. 엄마 아빠 너무 슬퍼. 사진 찍었대요. 네. 귀엽죠? 이사 요렇게 희준 양반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요. 못할 기억이지 진짜로. 이제 내가 진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걸 기억을 담아두고 살 거야. 마음속으로 깊이. 같이 부딪히고 웃고 손잡고 그럴 적은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너무 기분 좋은 날이에요. 이런 추억이 어디가 있겠어요. 생전 처음으로 모이라고 말로는 할 수가 없지요. 너무 다 기뻐서. 그럼요. 저는 제가 자식이 있어도 저희 엄마만큼은 못할 것 같거든요. 글쎄 사후 세계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다시 만약에 내가 태어난다면 나는 엄마 딸로 또 태어나고 싶어. 아니요, 제가 엄마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딸을 키우면서 매 순간 엄마가 느껴지거든요. 매 순간 엄마가 느껴지는데 제가 예뻐하는 이 아이의 모습이 나이 드신 우리 엄마에서 이제 보여요. 그래서 엄마가 신발 하나 신는 게 불편해도 챙기고 싶고 뭐 그냥 그래요. 제 딸이들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지. 나는 좀 맞아. 그렇지. 너무 좋아. 그러죠. 그러자고. 그러죠. 아 되고 잡지만은 지대로 갈지도 못하고 거기 있어요. 너무 못 가셨어요. 시골 써서 하면서 그래도 태어난다고 한 게 너무 고맙다만. 걱정했던 거랑 다르게 다 너무 잘 찍으시고 잘 웃으시고 이뻐. 그리고 약간 감동이고 좋았어요. 저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어찌됐건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앞으로 가끔씩은 이벤트를 한번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관리로 다시 올게요. 안녕. 아 그만.